주택가 골목에 흔히 보이는 의류 수거함. 비슷한 통이 맞은편에도 또 그 옆에도 보입니다. 모두 다른 단체들이 설치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장애인 단체가 설치했다고 하는 의류 수거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모양의 의류 수거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단체들이 의류 수거함 설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헌옷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원센터에서 헌옷이 거래되는 가격은 1kg당 700원. 1톤이면 70만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의류 수거함에는 지역 장애인단체 연합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이름만 빌려줄 뿐 실제 소유자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저희는 그 각 동마다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각 동 책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민원 발생과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도록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돈은 한 해 1,5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개인 사업자들의 몫입니다. 짭짤한 수입이 보장되자 의류 수거함은 업자들 사이에서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습니다. 헌옷이 나오면 보통 의류 수거함에다 버리는데 사실 어디다가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최근에는 HID, 전직 북파공작원 출신 유공자협회가 만든 의류 수거함까지 등장해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공단체로 이제 지정이 된 이후로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제 각 지회마다 이제 자기 지방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회별로 이제 뭐 행사를 할 때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제 행사 비용을 이제 충당을 많이 하죠. 의류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의류 수거함이 도로법상 무단 적치물, 즉 불법 설치물인 점입니다. 자치구마다 주택가 흉물이자 이권 다툼의 상자로 전락한 의류 수거함을 처리하기 위해 양성화 노력을 펼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어느 한 단체에다가 그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관리가 확실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 이제 여러 단체가 엮여 있다 보니까 좀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이란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 진정한 공익을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